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외로 떠난다는 휴가철이지만 사실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올여름 100명 중에 37명꼴로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로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것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에 남들 다 가는 여행을 포기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런 날씨엔 시간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무박 바캉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일에 즐기는 야간 바캉스. 최근 워터파크와 놀이동산이 속속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일 저녁을 이용하면 할인된 입장권으로 하루 저녁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홍천 오션월드는 17일까지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야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종일 입장권은 7만 원이지만 야간권을 끊으면 3만 원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오후 8시에 클럽 DJ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때를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 웅진플레이 도시는요, 8월 18일까지 워터파크와 스파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운영합니다. 야간권 이용료는 19,000원이고요. 성인들을 위한 행사로 생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는 열대야 비어 패키지는 2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간편한 지하철 투어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이용하는 지하철로도 즐거운 바캉스를 떠날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1호선부터 8호선에서는 서울 지하철 스탬프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곧바로 관광 명소가 펼쳐지도록 8개 코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 코스를 방문해 도장을 받아오면 선착순 1,000명에게 교통카드를 주는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획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박 기차 여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에서 주최하고 있는 여행으로 당일치기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강릉 정동진, 밤기차를 타고 무박 2일로 대관령 양떼목장을 둘러보는 등이 대표적인 코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나만의 여름 특집 코너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여행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떠내는 여행이 부담스러운 분들이시라면 꼭 방문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